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저희 그 팬들이 식사를 대접해서 아침에는 제가 얻어먹었고 점심은 제가 대접을 해서 여수를 지나 순천을 지나 구례를 지나 곡성에서 밥을 먹고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빗방울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혼자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는 강원도를 1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차 속에서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노래를 할 텐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타도 지금 14일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13일하고 14일째입니다. 그런데 333명이 지금 구독을 했네요. 1000명까지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가수들은 차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웅변을 했는데 저는 웅변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시장 연설이라든가 국회 연설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는 웅변한 친구가 많이 있어요. 대통령상을 탄 친구도 있고 1km 대한 경로 분기점에 있습니다. 탔습니다. 그리고 재진이 친구도 대통령상을 타고 혹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연락 주시고 또 우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상호 친구는 3부 요인상까지 타고 장관상을 한 10개를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연락 주고 지금 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친구들에게 웅변을 배웠습니다. 내가 싸움은 이기니까 얘들이 가르쳐줘요. 웅변을 싸움은 제가 좀 잘합니다. 얘들보다는 말은 좀 못해도.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발성을 합니다. 발성을 배를 딱 넣어놓고 자기가 그 말을 했을 때 가장 큰 목소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50으로 배를 넣어놓고 아 연습을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소음이 지금 들리니까 잘 안 들리죠? 그래서 배를 넣어놓고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70%로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되면 말로 하세요. 그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미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식으로 힘들면 노래를 하세요. 그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식으로 노래도 해도 되고 잠이 온 친구들은 잠이 온 이렇게 애청자분들은 운전하실 때 저 유튜브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 분들한테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이렇게 구독 좀 해주라 하십시오. 오늘도 좀 구독하라 하니까 그 59인데 얼마 드냐고 그러는데 얼마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구독이 바로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안 되고 문자 메시지로. 노래를 못하신 분들 이렇게 유튜브 틀면은 뭐 상해 소리도 나오고 판 소리도 나오고 뭐 농부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 한 6km 정도 가면 벌써 저희 어머니가 보이네요. 발성을 또 합니다. 제 고향은 섬입니다. 하나 하면 고향이 생각납니다. 이런 거. 네. 자기 목소리에서 한 30%로 한 50% 하잖아요. 둘 하면 고향 바다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한 70%. 셋 하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넷 하면은 어머니 하면서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나하고 자랑 고향 산천을 잊지 말고 항상 자식들에게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제 고향 선배님들은 방학 때는 대학에서 방학을 하잖아요. 학교에 안 가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밤에 공부방을 시켜요. 공부방.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지구상에 한 15만 6천여 종의 직업이 있는데 저희 고향 선배들은 대단해요. 무슨 직업평론가도 있고 또 실업계 출신이지만은 뭐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한테 늘 배웠지요. 그리고 저는 가끔 그 우리
그 민규 친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친구의 원고를 가끔 보면서 발성을 해요. 그 친구가 한강은 흐른다로 대통령상을 받았을 때 제가 뒤에서 울었습니다. 배꼽고 그게 바로 이제 여수로 말하면 연등천은 흐른다를 바꿔서 제가 제자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상을 많이 탑니다. 5천년 역사의 물줄기란 거요. 구비구비 돌아 흐르는 내 고향 연등천은 분명 여수의 젖줄이요 생명입니다. 때문에 연등천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냇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흐르는 냇물 그 밑에는 수천 수만 년을 두고 내려온 여수의 혼이 끊임없이 용틀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글을 읽은 겁니다. 제가 지금 막 비가 조금씩 내리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응변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여수는 연등천인데 연등천이 흐른다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5천년 역사의 물줄기를 안고 구비구비 돌아 흐르는 내 고향 연등천은 분명 여수의 젖줄이요 생명입니다. 때문에 연등천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냇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흐르는 냇물 그 밑에는 수천 수만 년을 두고 내려온 여수의 혼이 끊임없이 용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겁니다. 혹시 제가 3년 전에는 뭐 다 아니까 권오봉 그 시장님의 유세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기 뭐 5기 김충숙 시장님의 유세위원장 됐고 우리 상호가 또 이렇게 그 방송을 보면은 옛날 생각해라. 그 여수의 인프의 간첩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 이상호 친구가 사회 보고 저는 가도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재진이도 했고 민규도 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 웅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하든가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유명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인 지도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상대방을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운전술을 배우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도 없고 차이는 먹이 좀 실랄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상해 소리도 한번 저 어머니 그 산소가 제 앞에네요. 북망산천이 물다하니 창문밖에 북만이 그러잖아요. 저기 가는 까마귀야 말도 물어보자 우리 인생 얼마 사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100년 넘어 삽니다. 120년. 앞으로는 첨단 과학이 발달하니까 15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전라도 이런 상해수는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찾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20살 때부터 콩쿨 때 사회를 봤지만은 대학 가요제 이렇게 막 축제할 때 사회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상해수로도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상해수로 했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호남선 순천 1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해야겠다. 캄캄하니까. 어느 날 어가리 넘차 어와요. 이것은 후렴입니다. 그래서 창문 바퀴 우리가 그 북만입니다. 예. 그 북만 산천이 멀다 해도 창문바퀴 북만이고 저기 가는 저 까마귀야 마을을 물어보자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사느냐면서 우리의 그 소리했죠. 예. 제가 지금 이것을 좀 배워서 한번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기타를 지금 한 13일 동안 어제도 2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에 잘 안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 보랏빛이 없어도 지금 한번 연습하고 있고 음치가 지금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고 싶으라 노래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안 되면 되게 하고 할 수 있다 자신감 해보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수학 두 문제 100점 만점에서 4점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명강사로 212개 맞았는데 70만 명 중에서 13만 8천 몇 등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수학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노는 법을.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50대 후반 60대 정년하기 전에 노는 법을 배워야 돼요. 노는 법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 애독자하고 만났는데, 야, 장구를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장구를. 그래서 다음에 저는 장구 배운 적이 없습니다. 1km,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옛날에 2km 대한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면서 밤에 노래 불러서 아침까지 그 저희 선배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게 DNA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그 애청자랑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5개월 됐다. 500m, 5개월.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내일 세컨드 인드나 데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영어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대학을 안 나와도 돼요. 유튜브가 있잖아, 유튜브 대학. 잠시 후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열심히.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설도 하고 발성 연습도 하고 뭐 부족하지만은 뭐 유튜브에서 배웠던 판소리 뭐 한두 뭐 소질도 하고 별걸 다 해요. 막 뭐 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하면서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단께. 그녀만 만나면은 그녀만 만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뭐 다 가고 그래요. 저희 그 박사 그 TV 조옥상 박사 TV는 지금 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날 화요일 날 우리 한국 대중음악 치유협회 현정화 가수를 필두로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화목한 세상, 행복한 세상, 뻔뻔한 세상, 예, 재밌는 세상을 만드는 방송을 하고요. 나머지 요일은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막 체육까지 여러 가지 장르를 가지고 그 배꼽 빠지게 재밌게 쓴소리, 단소리, 예, 따따부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유튜브에 그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청소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뭘 포기해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포기는 그 김치 포기 있잖아요. 그 포기예요. 김치 세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심어주고 꼭 칭찬, 예, 칭찬, 자기를 낮추고 남을 칭찬하고, 예, 항상 거울 보고 웃는 습관을 길들여야지만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21세기는 지식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차가 올란도 차인데요. 그 7인승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이렇게 태풍이 불어도 그 차 속에서 차박도 하고 또 갯바람을 쐬가면서 또 갯끝도 해가면서 먹어보면서 재밌는 생활을 많이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제가 방송할 것입니다. 꼭 구독, 좋아요 한 달 안에 1000명 정도 되고 4000시간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여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민주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지금 보던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가끔 그래요. 노래를 뭐 하지 말아서 있는데 요즘에 좀 잘한다. 제가 저 기타를 대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하는 게 모습이 좀 안쓰럽지만은 언제 또 선을 보여주냐. 또 제가 장구를 친다 그랬어요. 한번 쳐본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고 뭐 재밌을 겁니다. 주변에 좀 이렇게 그 잘 웃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 소개해 주시고 주변에 노래를 또 잘하신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예,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언제 제2의 임영웅이 제2의 송강이가 되려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웃는 그 방송을 볼 때는 칭찬을 해 주십시오. 될 겁니다. 예,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333명인데 너무 고마워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666명 곧 될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 스님, 교수님, 박사님, 역전 지게꾼, 깡패 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그래서 제가 다양한 지금 그 방송 제가 대학에서 강했던 그것을 함축해서 한 10분, 15분 만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기는 힘듭니다만은 재미있습니다. 기타 연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괜히 연주를 한다 그랬어요. 그 왼손에가 막 그 쥐가 나더라고, 쥐가. 기타 코드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조옥성 박사TV 사랑해 주십시오.